안녕하세요. 푸른사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수조 안에 있는 아마존 식인어들한테 생닭을 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아마존에서 서식하는 이제 피라카틴가라는 식인 메기가 들어있어요. 이제 뭐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떨어져 있는 동물의 사체를 먹는 고기인데 현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식인어 종이라 오늘 얘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먹이는 이렇게 생닭을 준비했어요. 지금 생닭 여기 올려두니까 뒤에 있는 고기들이 다 난리인데 저거는 무시하고 여기 생닭을 한 마리를 통째로 줘볼 거예요. 참고로 얘네가 이렇게 생닭을 담가 놓잖아요. 그러면 냄새를 맡고 몰려오거든요. 원래 예전에 제가 되게 작을 때 이 고기 소개한다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고기가 너무 작아서 이제 턱힘이 약하신지 이런 고기를 못 뜯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센치가 많이 자라서 한 3, 40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생닭 정도는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줘보려고 하고 이게 좀 반응을 잘 보려면은 수중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카메라를 물속에 담글 거예요. 네, 비록 이제 말이 없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이제부터 한번 먹이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식이너인 피라카팅가한테 생닭 준지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저 안에 뼈만 남은 생닭이 보이는데 한번 건져서 어떻게 잘 먹어놨는지 봐볼게요. 와, 와, 이 비주얼 실화예요? 보이세요? 와, 이게 뭐야? 지금 생각보다 훨씬 잘 발라 먹었는데 진짜 뼈만 남았어요. 보면은 와, 뭐야 이거? 뭐가 붙은 거야? 좀 이상한 스펀지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와, 피라냐랑은 진짜 잽이 안 돼요. 이 단기간에 진짜 뼈만 남겨놨거든요. 얘가 원래 그 현지에서는 진짜 유명한 식인어거든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공격을 안 하는데 이제 가라앉아 있는 익사체 같은 걸 이제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하고, 이제 피라냐는 조금 고기가 작잖아요. 근데 쟤네가 지금 한 30cm 정도가 되는데 야생에서는 한 70cm 정도까지 자라면서 몰려다닌다고요. 근데 저런 이빨에 저런 먹성에 저런 게 수천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시체를 뜯기 시작하면은 진짜 남아나지가 않겠죠. 뭐 사람만한 동물도 물에 빠지고 한 1시간 지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고요. 논문도 많이 나왔는데,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얘는 진짜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게 골라 먹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아마존의 식인어 피라카팅가한테 이렇게 생닭 줘보는 영상이었고요. 이제 다른 식인어들이 아직 두 종류가 더 있는데 걔네도 한번 순차적으로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쩌록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